Shalom, Shalom Bread TV. This is an invitation call to the people from Korea who believes in Yeshua and willing to come to the teaching serial managed by Bread TV. I'm going to teach about four topics. It will be about Jewish root of faith, Jewish roots of Christianity. I will teach about the nation of Israel in the end time, and the calling, you know, Israel is not just past in the scriptures, it's also present and it's future. Yeshua, he was Jewish, and he's going to return to redeem his people. I also will teach about the one new man, Jewish and Gentile one in Yeshua, and how should we hold together and maintain so we can reflect the love of Yeshua to the people around us and understanding the calling. And yes, well, now we're going to the next topic. It's going to be the end time. As Noah was prepared for the time of the water, the flood, we are called to be prepared for this time of the flood, the time of the end time. And we are called through the scriptures, through the word of God, to prepare and to be ready. So I'm going to come and teach about those four topics, and I welcome you whenever you are to come and to receive the teaching. And also we're going to pray, and we're going to pray for Israel, we're going to pray for each other and to bless each other in Yeshua's name. In the meantime, goodbye and see you soon in Bread TV Korea, January 24, 2019. Blessings.2018년 11월 5일 이란을 향한 미국의 2단계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재 안에는 이란의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및 금융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죠.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제재가 전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번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한국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이란을 향한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란이 2015년 핵 합의를 무시하고 여전히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향한 계획과 의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팔레비 국왕 시절부터 핵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면서 잠시 소강 상태로 이어졌던 이란의 핵 개발이 1980년대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개발을 서두르게 되죠. 이때도 이란은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민간용 전력 생산을 위해서이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런 주장을 굳이 그대로 듣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에서도 원유 생산량이 많은 산유 국가이며 세계 4대 산유 국가인데 왜 굳이 원자력을 고집하는 것인지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8월 이란의 제야단체인 저항국민협의회 NCR이 핵개발과 연계된 두 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와 세부 관련 정보를 폭로함으로 이란의 핵개발이 결국 핵무기 개발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2003년 이란의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게 되죠.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인 원유 수출길을 막고 이란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란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란 국민들은 한결같이 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원한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은 그렇게도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우선 1980년 9월 28일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이란은 이라크로부터 화학무기가 탑재된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란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런데다가 이란 주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영원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요. 이란의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2005년 이스라엘을 인류의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며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앞바다 지중해에 익사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20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들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키면서 이란은 더욱더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독자적 생산이 가능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국가정책 목표로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말 핵무기를 만들 이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이란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었습니다.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여전히 그 고삐를 죄어갖고 이란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자 결국 2013년 강경파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의 다음 제11대 대통령으로 온건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하산 로하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핵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주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와 독일은 이란 사이의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핵협상을 타결하게 되죠. 이 협상에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묶여 있었던 예전의 원유 판매금들을 다시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때 국제사회는 이란이 드디어 핵을 포기하고 신리를 선택했다.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인류 평화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중동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했지요. 심지어는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한 하산 로하니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야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으니까요. 이란의 국민들도 이젠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정말 하산 로하니가 이란에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산 로하니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는 원래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 밑에서 외국과의 핵 문제를 다루던 핵협상 수석 대표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핵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였었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핵 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아흐마디 내자들은 무조건 핵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것도 하루속히 빨리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경파였죠. 하산 로하니는 그렇게 무조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이란은 결국 핵 개발도 못하고 경제 제재 압박으로 인해서 나라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니 우선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일단은 핵 개발을 중단하자. 하지만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핵 개발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전략상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다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발톱을 드러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산 로하니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흐마디 내자드는 자기 생각이 다른 하산 로하니를 국제 핵협상 수석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죠. 이란 국민들은 사실 현직 대통령인 아흐마디 내자드의 정책보다는 하산 로하니의 이런 방법을 더 원했었는데 아흐마디 내자드가 하산 로하니를 내쫓아버리자 결국 이란 국민들은 아우성을 쳤고 결국 2013년 이란의 대선에서 하산 로하니는 국민들의 염원대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와 핵협상에 나섰고 드디어 2015년 미국을 포함한 6개 국가 핵협상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란의 핵협상은 이렇게 장밋빛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사실 이 핵협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원래 하산 로하니가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기를 포기했는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해야 하는 주체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스스로 사찰을 하는 것이 핵협정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셀프 사찰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란이 정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핵 개발 관련 시설들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제로 세팅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협상의 내용에는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5%의 생산은 허용했던 것이죠. 고농축 우라늄을 5% 생산한다는 것은 언젠가 5%에서 10% 그리고 20%로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이란 경제의 부활을 위해 당분간은 핵무기 개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해서 그들이 원하는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하산 로하니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딱딱 맞아떨어져 가죠. 그런데도 전 세계 언론들은 이란이 마치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산 로하니를 향해서 찬양하고 높이 평가하는 내용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 핵협상이야말로 전 세계가 모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실수라고 이란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목이 아프도록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으로 절대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이스라엘의 말을 귀담아 듣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에 이란이 핵협상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게 되면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의 해제를 약속받으면서 그동안 외국에 묶여 있었던 약 120조 원의 돈이 이란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때부터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돈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핵협상을 본인의 계획대로 성공시킨 하산 로하니는 2016년 1월 25일 17년 만에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170억 유로, 한국 돈으로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기업들과 체결하게 되죠. 그 다음엔 프랑스로 가서 올랑드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 항공기 114대를 한꺼번에 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격은 2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4박 5일 동안 유럽 순방을 하면서 자그마치 55조 원의 돈잔치를 하고 돌아온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이란은 이제 새로운 물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인지 유럽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란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이란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또 이란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란의 핵 협상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아마도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26일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1차 TV 토론에서 이란과 미국이 맺었던 핵 협상은 최악의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란과 맺었던 핵 협상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도 이란은 계속해서 핵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7년 1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0.5톤가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를 빼냈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이용해서 수만 쪽의 문서와 거의 200개에 달하는 컴퓨터 자료를 빼낸 것이죠. 모사드가 확보한 이 자료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전 세계는 이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이죠.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밀 자료를 확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이렇게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조작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발뺌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러자 이란은 이틀 뒤인 5월 10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20기를 발사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특수부대 알쿼드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내에 있는 이스라엘 군기지를 공격한 것이죠. 이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낸 것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핵 협상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미국은 2018년 8월 7일 1차 대이란 제재를 재개합니다. 이때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요. 금속, 석탄, 자동차, 여객기, 금과 귀금속, 부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 5일 미국은 이란을 향한 2차 제재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제재는 이란 국영 석유 회사와의 원유 석유 제품 거래 금지, 이란 중앙은행 등과의 금융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제재가 이란 산업 전반을 겨냥했다면 2차 제재는 석유 수출과 수출 대금의 유입을 막아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란을 향해서 당신들의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애당초 핵 협상 내용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내용, 다시 말해 이란이 핵 감축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스냅백이 시행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압박의 끈을 절대로 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월 5일 앞으로 3차 제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지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란의 리알화가 급락하고 생필품 값이 급등하고 있죠.
이란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란의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아무리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석유를 팔아 제재를 이겨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에 미국이 가한 이란의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금지를 포함한 2차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국가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으로 원유 수입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4%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6개월 뒤에 재평가를 하고 나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문화일보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되게 되면 그동안 이란으로 수출했던 대금 2,300억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떼이게 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경제 제재는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가 어떤지 안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장해 왔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이런 일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를 했어야 하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장해왔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란이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이야말로 8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황금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5년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이란으로 달려갔습니까? 이란의 빚장이 풀리고 이란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란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란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8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갖춘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 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 합의까지 합치면 그 수주액은 4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6년 5월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을 포함해서 겨우 6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조선일보는 2016년 11월 10일 기사에서 52조 이란 대박, 알고 보니 쪽박이라고 더 심하게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하산 루하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시아파는 그들이 기다리는 12번째 이맘, 즉 이슬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안정과 평화보다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야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지구 전체를 대혼란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니까요. 그들은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민간용 전력시설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슬람은 거짓의 종교이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이슬람 신앙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란의 거짓 약속을 기대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은 지금 거대한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이냐 이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에겐 룻과 오르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과 오르바의 남편도 모두 죽게 되자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나는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 모두 내 곁을 떠나서 각자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르반은 당연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고 하지요.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인 나오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르바의 길보다 룻의 길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슬람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슬람 편에 서서 이란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설 때, 그리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때, 아니 이스라엘로 달려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로 찾아오겠다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할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안보도 경제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브래드 브리핑이었습니다.